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입니다. 표 1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용 예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나 평균, 개수, 표준 편차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다른 위치에다가 조건을 작성한 후에 그 조건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는 구분이 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분, A2 셀의 구분과 바로 아래가 무용이 있으면 그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위치에다가 그래서 두 개를 A2셀과 A4셀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C, 그 다음 G9셀에다가 조건 영역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래서 G9와 G10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E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가 입력이 되셔야 되겠죠. 등호 입력하신 다음 합계입니다. dsum 이라고 입력하시겠죠. dsum 이라고 입력하시고 키보드 탭을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까지 열려서 함수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다면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심표, 두 번째 필드입니다. 우리가 합계를 구하고자 한 필드는 이 2셀에 있습니다 라고 직접 이 2셀을 클릭하거나 범위 정한 영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표 조건은 구분에 가서 무용을 찾겠습니다 라고 G9부터 G10을 선택하시고 가로 탔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한 값 뒤에다가 매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뒤에 문자를 연결하실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입력하시면 %라는 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문자 입력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매 입력하신 다음 엔터 누르시면 dsum을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매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표 2를 참조하시고요. 지점이 강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위치에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I2셀과 I7셀을 컨트롤 C 해서 M9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케이스 2셀에 있는 판매량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요. 타이핑을 하다 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는 조건을 가능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 그 다음 판매량이 7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크거나 같다 70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겠죠. 문제에서요. 이상이라고 나오면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하라고 나오면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초과라고 나오시면 크다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만이라고 나오면 작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70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건 700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L1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를 넣으신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average란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함수 이름이 나오시면 DAV까지 입력했더니 D-average 함수가 보입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키보드 탭을 입력하는데요.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함수 이름과 가로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심표, 저는 판매총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총액이 있는 필드명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범위 정한 영역에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심표, 조건은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M9부터 N10까지 넣으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판매총액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건을 넣으실 건데 사랑의 집의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에 해당한, 그럼 부서명이 홍보부입니다. 그래서 부서명과 홍보부에 해당한 조건을 B24와 B16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G24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잘 봤더니 숫자가 입력된 열이 없습니다.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dCountA란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는 dCount 두 번째 있죠. dCountA를 선택하시고 dCount나 dCountA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d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근데 dCount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서 dCountA를 선택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들어가고요. 심표, 우리는 사랑의 집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C14 또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심표, 부서명이 홍보부에 해당한 조건을 입력했던 G24부터 25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홍보부에 해당한 사랑의 집의 데이터는 하나, 둘 있습니다 라고 2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에서는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스마트폰의 판매가 최고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최대값을 구한 다음 최소값을 빼주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M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D 맥스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14부터 L25 영역 안에서 심표, 우리는 판매가에 대한 최고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L14 또는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회사입니다 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상공회사에서 판매가가 제일 큰 값이 120만원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이 값에서 빼기 마이너스 다시 한번 dmin이란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표 전체 범위 정하시고 판매가 범위 정하시고 조건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가장 높은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값의 값을 차이를 구해서 30만원이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예제인데요. 우리 화면에 왼쪽 이제 아래로 이동을 해서 표 5입니다. 문제에서는 지역이 안산에 해당한 동호회 회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가입 연도는 숫자도 입력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카운트 근데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디카운트가 없네요. 디카운트 A만 있네요. 그래서 디카운트 A 함수 이용하셔서 지역이 안산에 해당한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D3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네. 함수를 잘 봤더니 디카운트 A가 아니라 디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D39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는 디카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시고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심표, 저희는 이제 디카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열에서 개수를 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입 연도가 있는 D28셀 선택하시고 심표, 그 다음 지역이 안산에 해당한, 그럼 조건은 지역과 안산을 둘 다 선택하셔서 C28부터 C29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는 기호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안산에 해당한 데이터가 하나, 둘, 셋 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dsum, dcount, dmax 함수 중에서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d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6번에서는 중간고사 성적표고요. 조건에 맞는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면 d-average 함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은 문제의 성별이 남이면서 따로 이렇게 조건을 문제 봤더니 I 39셀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성별이 남, 저는 J28과 J30셀을 복사해서 I 29셀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그럼 영어도 Ctrl C, Ctrl V에서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90이거나, 그 다음 성별이 여이면서, 그럼 여자도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Ctrl C, Ctrl V 하겠고요.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그럼 수학 필드명도 Ctrl C, Ctrl V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90, 수학이 90 이상인 건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입력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 average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d A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또는 저는 키보드 탭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필요할 것 같고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들어가고요. 심표, 우리는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총점이라는 필드명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6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심표, 조건은 성별부터 수학 점수에 대한 조건을 입력했던 I39부터 K41까지 선택하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데이터의 총점의 평균을 구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계산한 값이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지금 연습했을 때 다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제목을 포함한 필드명 모든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실제 값을 구하고자 한 필드인데 몇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숫자로 넣을 수 있고요. 또는 필드명을 선택하셔도 돼요. 필드명 셀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조건에선 항상 필드명과 그 다음 조건값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살펴보셨습니다.